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긴급 생계비 신청은 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하면 됩니다. 현장 방문 신청은 지난 19일부터 시작해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 적용 없이 신청 가능하고 현장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는 피해계층 맞춤형 선별지원 방식을 적용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일자리 감소,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6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되며 지원 금액은 올해 9월 9일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입니다. 긴급 생계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강서구청 복지정책과 각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택배 물량 급증에 따른 택배 기사분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가운데 강서구가 이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잠시 휴관을 했던 휴쉼터가 지난 12일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강서 휴쉼터는 마곡역 1번 출구 인근 마곡동 745-3번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쉼터는 배달 기사 등 이동 노동자 또는 청년,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쉼터는 휴게실, 세미나실, 상담실 등이 조성돼 있으며 이동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근무 환경 개선을 도움받을 수 있는 노동복지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쉼터 야외 공간에서는 맞춤형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고 정당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노동상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서구는 앞으로 강서 휴쉼터에서 건강교실, 노동법 강좌, 문화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동노동자가 편히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자 정보 공유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강서구가 오는 11월 6일 오후 4시 코로나19로 앞당겨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해 초청 강연을 진행합니다. 강서 미래 아카데미 초청 강연에는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자 정재승 교수가 강사로 나와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강의를 펼칩니다. 4차 산업혁명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의 전반적인 이해와 포스트 코로나 이후 달라질 우리들의 미래 삶의 모습에 대해 알기 쉽고 재미있는 강의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11월 5일까지 강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접수자에 한해 강의 전 유튜브 링크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신청한 구민은 아이강서TV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